전신갑주를 입는 믿음의 어린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전쟁하러 갈 때 무장하지 않고 무기 없이 나가면 적의 공격에 죽게 된다. 고려수! 무기도 없이 전쟁에 나오다니.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다. 우라라라라 우라라. 와, 오늘 그림 마음에 들어. 나 커서 화가 될까봐. 와, 드디어 완성. 룰루랄랄랄라. 야, 내가 발로 그려도 그 정도는 그리겠다. 미움의 풀화살 받아라. 짜증의 풀화살 받아라.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속이며 죄를 지어 지옥으로 데려가려 한다. 교회에서 예배 중. 빛나야, 어젯밤 야동 본 거 멈추잖아. 미움과 분노와 짜증의 생각으로 말씀 듣지 마라. 빨리 게임방 가야지. 친구가 예배 못 드린 게 장난치고 욕하란 말이야. 학교에서 공부 중. 공부하지 마라. 친구 물건 훔칠 거 없나 한번 뒤져봐. 그 중에 가장 큰 행성. 짜증나지 않니? 정말 공부 너무 싫다. 자, 게임하러 가자. 게임 생각만 해봐. 아침마다 믿음으로 전신갑주 입는 기도를 하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전신갑주 입는 기도해야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짜증으로 빛나의 생각을 장악해야지. 아니 이게 뭐야, 구원의 투구잖아.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내 생각으로 빛내 멍. 아니 이게 뭐야, 의의 흉배가. 진리로 허리띠를 띕니다. 부처를 믿게 하려 그랬는데 이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을 가집니다. 빛내 손으로.
검으로 죄를 범하게 하려 그랬는데 말씀의 검으로 나를 대적하다니.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믿음의 방패로 내가 죄짓게 하는 생각을 물리치다니. 아래는 복음에 예비한 신의 신수입니다. 게임방 가고 교회 못 가게 하려는 생각을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싣고 교회 가려고 하다니 이런 난 죽었다. 전신갑주시나. 성령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나요? 구원의 투구는 마귀가 생각을 공격할 때 방패가 됩니다. 위의 흉배는 마음의 마귀가 나쁜 감정을 주려고 할 때 감정을 보호해줍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이단들이 속여서 우리 교회 다니면 재밌고 선물 주고 천국 간다고 속일 때 속지 않게 해줍니다.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이라고도 합니다. 말씀의 검은 도둑질 등의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마귀가 죄짓게 하려고 공격할 때 막아줍니다. 복음을 예비한 신은 마귀가 교회 못 나오고 PC방 가고 게임하도록 죄의 장소에 이끌 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도록 인도해줍니다. 빛나가 아침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님 초청하는 기도를 하니 내가 매우 기쁘구나. 내가 빛나에게 믿음의 상과 면류관을 주어야겠구나.